안녕하세요, 왕클준입니다. 왕클준 테켄 아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아 씨와 함께 미니 블럭 만들기 73번째 시간으로 색깔 알 시리즈를 미니 블럭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이 분홍색 색깔에는 어떤 또 미니 블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주 궁금해집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냥 봐도 이렇게 통통하니 부품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파란색 부품도 있고, 반투명색 부품과 흰색, 노란색, 바퀴가 있는 거 보니까 또, 또가 아니고, 지금, 탈것, 그러니까 차량 등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심플하고,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미니 블럭이 조립되어질지, 조립도를 보면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도를 열어보면, 아주 스피드를 잘낼것 같은. 아주 스피드를 잘낼것 같은 그런 차량이네요. 쌩쌩이 차량입니다. 싱싱카, 싱싱 달릴 것 같은 싱싱카죠. 이러면 자기 지어주기 나름이니까. 제가 방금 싱싱카라고 했나요? 노래를 부르는 싱싱이 아니고, 싱싱 달린다고, 싱싱카. 싱싱, 아주 바람을 쌩싱, 가르면서 달릴 것 같은, 그런 싱싱 미니카입니다. 이름이 나왔죠? 싱싱니카. 노란색. 싱싱. 미니카. 싱싱 달린다고 했어. 싱싱입니다. 옐로우. 싱싱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싱싱, 싱싱은 우리나라 그 싱싱 달린다 그런 의미에서 의성어를 바람을 싱싱 가르면서 표현한 건데 미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바람을 싱, 피슈피슈 아니면 윙윙 싱싱, 바람을 싱싱 이런 의성어 의태어도 영어로 이렇게 사전에서 나올까요? 한번 궁금한데 한번 찾아보죠. 궁금한 거는 찾아보면 됩니다. 의, 싱싱, 싱싱이라는 단어가 이거 의성어인데 의성어나 의태어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사전에 나타날까 사전에 있을까요? 싱 싱이라는 게 있네요. 싱, 상시어스, 상시어스로 쓰네요. 이렇게 싱. 저도 이런 의성어는 처음 찾아보네요. 싱. 그러면 싱싱이 아니고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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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싱싱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싱싱카. 의성어 싱, 위슬링, 위슬링, with a whistle, 총알, 총알 따위의 a whiz, whistle, 바람이 싱싱 불고 있다, 바람이 싱 불고 있다, 그때도 위, 싱이라는 걸 쓰긴 쓰네요. 싱 하고 총알이 날아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위슬링, 위징, 휘슬, 아, 휘슬에 ing를 붙여서 싱이라는 소리가 되네요. 휘슬, 위즐, 위징이라고도 하고요. 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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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윙, 위징, 이렇게. 예, 그러면 휘슬링이라고, 예, 휘슬링, 씽 신나는 휘슬링. 빠르게 쌩 달린다는 거죠. 예, 휘슬링, 휘슬. 휘슬, 휘슬, 슬은 S, T, L, I, N, G. 휘슬, 휘슬, 여기 S, T, L, E 하면 휘슬인데, ING가 붙으면서 그 씽 하는 그 상태를 또 표현하는 거죠. Yellow Whistling Minicar. 위슬링이라는 그런 씽씽, 예, 위슬링 씽, 위슬링을 쓰면서 좀 미니카인데 쌩쌩 달리는 미니카로 예, 표현이 되었습니다. 노란색 씽씽 미니카, 옐로우 위슬링 미니카, 예, 이 정도면 통할까요? 예, 앵커즈는 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아, 종이가 오늘 돌돌 말려가지고 예, 평평하게 내가 좀 보기가 좀 그러네, 좀 평평하게 피 켜서. 이때는 평평하게 펴서. 그 종이도 펴진답니다. 평평하게 만들어. 잠시 예. 가스 점검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예. 가스를 예, 점검을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예, 비니블럭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노란색 싱싱 미니카 이름은 노란색 싱싱 미니카 싱싱은 휘슬링 이상어를 예, 영어로 쓰면 휘슬링이라는 단어로 쓸수 있다는까지 찾아봤습니다.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또 휘었네. 휘었을 때는 이렇게 말아주면 되겠죠. 바퀴 4개에 흰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휠축 부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 특이한 부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니멀하죠? 1번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립은 도트 6개짜리 하얀색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휠 부품이 필요하네요. 휠 부품 2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앞부분의 범퍼에는 한 칸을 이렇게 빼줍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통으로 그냥 딱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 1번, 예, 1번 조립이 끝납니다. 2번 조립은, 예, 2번 조립은 파란색 부품이 있네요. 예, 이것도 포인트 색깔, 또, 예, 노란색에 이어서,
아, 두 번째 포인트 색깔입니다. 예, 앞쪽 범퍼 부품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부품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3번 부품은 예, 이 미니 싱싱카의 예, 또 모양을 잡아주는 예, 그런 형태를 좀 이쁘게 해주는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이제 뒤쪽 부분이 들리는 예, 양력에 의해서 예, 유선형의 차체를 가지게 되어 있죠. 예, 유선형 차체의 양력에 달릴 때 양력이 생기기 때문에 바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위에 그 양력을 상쇄시켜주는 아래로 내리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날개를 예, 부착시켜주면 뒤쪽이 잘안 뜨게 되죠. 예, 그런 예, 설계 구조. 가져다주는 그런 날개 부품 부분입니다. 예,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해주면 됩니다. 어우, 예, 적당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끝까지 넣으려 그러다가 예, 망가뜨리 플라스틱 부분이 또 깨질 수가 있으니까 예, 적당히 적당히 이쪽으로 예, 그 데칼코마리 형식으로 예, 양쪽에 예, 대칭되게. 아, 이건 쏙 들어가네요. 여기서 조금 흔들면서 넣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흔들면서 아, 예, 그 요령이 필요하네요. 이런 것도 예, 단순하지만 예, 실제로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예,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잘안 들어갈 때 짝짝짝짝짝 조금씩 조금씩 흔들면서 들어가면 예. 들어가지는 그런 신비한 예, 마술 예, 마찰의 세계 예, 이라고는 엉클준과 함께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예, 유격이라는 예, 그런 간격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서로의 마찰에 의해서 손의 힘이 그 마찰력을 이기지 못하면 못 들어갈 텐데 살짝살짝 흔들면서 삑삑삑삑 이렇게 하면서 예, 그 마찰력을 이기면서 예, 결합을 완벽하게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3번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예, 전체가 6번까지 조립이 되는데요. 예, 그 중간인 3번 조립이 3번 조립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준과 함께 미니볼러 만들기 그 이런 세 번째 시간으로 노란색 싱싱 미니카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옐로우 위슬링 미니카. 예, 싱싱이라는 단어도 싱이라는 단어도 싱 총알이 싱 차량이 싱 이렇게 빨게 달릴 때 예, 들리는 그런 의성어를 한번 또 찾아봤는데요. 특이한 또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특이하진 않았어요. 위슬링 우리가 이렇게 휘바람을 불듯이 휘웅 총알이 우리 퓨퓨 간다 그러잖아요. 그걸 위슬링 하고 딱또 다른 W 시작하는 위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자, 가장 인식이 잘 되는 위슬링을 한번 예, 선택해서 이름을 지어줘 봤습니다. 예. 휘슬링 휘슬링 휘슬 예, 휘슬이 삐 하면서 호각이죠. 호각 예, 휘슬 그걸 ING를 붙이면 퓨 이렇게 빨리 팍 지나 갈 때, 예, 차량이라든지 총알이 빨리 지나갈 때 나는 소리를 예,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가 되네요. 예. 앵클존, 이 사사사사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배울 게 많답니다. 여러분도 예, 즐겁게, 예, 즐거운 에듀테인먼트 세계로 한번 앵클존과 함께 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미와 교육이 함께 결합이 된다면 아주 예, 즐겁겠죠. 예. 대신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 환경하고 좀안 맞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빨리 예,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스타일 예, 놀면서 배우는 스타일이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즐겁게 시작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예, 어떻게 보면 흥미를 붙이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어릴 때는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예, 우유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거죠. 예. 커서는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회도 먹고, 예. 멸치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하는데, 예. 어쨌든, 부드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4번 조립은, 예, 뭔가, 예, 콘, 예. 깔때기 모양의 그런 노란색 부품을 끼워주면 되겠네요. 노란색 부품을 끼워주 이거는 그냥, 예. 예, 부품을 가지고 모양을 낸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기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 이런 생신카에 예, 이런 깔때기 모양의 부품이 있을 이유가 없죠. 유선형의 모양이 되어 있는 텐데. 그런데 예, 부품을 이렇게 활용했네요. 그리고 환풍구도 이렇게 달아줍니다. 예, 아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스크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보니까 예, 마스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차량이 이렇게 해서 싱싱카 예, 옐로우 휘슬 미니카 4번 조립을 마쳤습니다. 4번 조립이 지나고 5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조립은 예, 탑승부인데 탑승부 아래에 예, 튀김 방지판을 달게 되는데 아 흥클주 좋아하는 이게 두개 분리된 부품을 함께 연결해주는 도트 4개짜리 튀김 방지판입니다. 아주 엉클 존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리된 걸 합치는 거.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엉클 존 좋아하는 예, 합친. 유나이티드 된 예,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꿈꿔봅니다. 예, 분리된 파란색과 흰색 부품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안정된 그런 구조의 그런 피규어 구조를 가져가고 주고 있는 예, 노란색 싱싱 미니카입니다. 예, 아주 모양이 이쁩니다. 예, 다음은 예, 반투명의 이런 부품을 예, 끼워줍니다. 윈드쉴드. 예, 아주 고속으로 달릴 때도 예, 운전석에서 바람을 그렇게 직방으로 안 맞게 해주는 바람막이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번, 예, 5번 조립이 끝이 납니다. 예. 마지막 6번 조립은 아시겠죠? 예. 4개의 바퀴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바퀴의 모양은 한쪽은 움푹 들어가 있고, 한쪽은 평평합니다. 이 평평한 부분이, 예, 딱 그, 이 휠이 휠 축에 끼워질 수 있도록,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끼워주면 아주 쉽게, 예, 결합이 되어지고 잘 돌아갑니다. 머리카락이. 다음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네, 아주 바퀴가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싱싱 그리면서 달릴 것 같은데요. 오 빠르네요. 예, 네. 유격이 적당히 잘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핑. 움직이는 예, 사물의 비밀. 예, 이 움직이는 사물의 비밀은 구르는 바퀴에 있겠죠. 예, 얘는 태엽도 없고 예, 전기 모터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뒤에서 엉덩이를 탁 치면 쭉 속도를 내고 달려갑니다. 싱싱 미니카, 옐로우 싱싱 미니카 예, 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위쪽에서 보겠습니다. 예, 앞쪽에서도 아주 이쁩니다. 옆쪽에서 아주 귀엽습니다. 아, 너무 앙증맞다, 진짜. 아, 너무 앙증맞다. 아, 이쪽, 이쪽, 앞쪽, 뒤쪽. 뒤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오, 뒤쪽은 또 날개가 달려서 멋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예, 아래쪽은 크게 볼건 없지만 그냥 재미삼아 즐겁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아하. 미니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앙컬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개미니블록 만들기 이런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노란색 싱싱 미니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옐로우 휘슬링 미니카.
언클존스 테크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러셨다면 예, 계속 예, 즐겁게 언클존과 함께 예, 이 미르카의 세계로 예,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취미생활도 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클존이었습니다.